국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메르스, 인플루엔자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,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,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차례로 선정됐습니다.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89개 감염병을 대상으로 국내 발생 현황과 R&D 투자 현황 등을 반영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선정된 6개 감염병에 대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가감염병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감염병 대응에 대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.